안녕하세요. 2019년 행시 이순환 복동이 촬영을 시작합니다. 6회네요. 한번 볼까요? 설문 1회 검토. 이렇게 로마자부터 시작해도 되고 뭐 가로를 묶어줘도 상관없습니다. 쟁점은 정리. 들여쓰기 이 정도 좋네요. 앞부분은 한 2cm 정도 띄어도 상관없습니다. 뭐 이렇게 써도 좋고요. 앞에서도 한번 언급했는데 소재의 적법성을 물어보면 소송 요건 이름이 다음에 나와주는 게 좋습니다. 따라서 가압의 취소 소송의 대상적 격 충족 여부 이렇게 목차를 잡는 게더 좋아 보입니다. 이 목차도 좋긴 하네요. 두 번째 목차에 들어가면 좋았겠죠. 거부처분 성립 요건 써고 그리고 법상 주의사항 신청권이 필요한지 좋습니다. 그 신청권으로서 계획 변경 청구권이 존재하는지 상당히 아주 전형적으로 잘 썼네요. 사안포서 상당히 좋습니다. 이하 법이라고 써도 좋고요. 법 이름 막 써도 좋습니다. 이 숫자가 나와야 돼요. 이 숫자가 나오면서 사실 개변청 같은 경우는 강행법규성, 사익보호성으로 사안포서 받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헌법 규정도 마찬가지고 헌법 23조 재산권도 구체적 기본권으로 보거든요. 헌법 23조 3항에 의해서 헌법 조항에 의해서 또는 관련 법에서도 사익보호 취지가 있다고 봐주면 되겠습니다. 물론 토지보상법 같은 경우는 사익보호 취지가 없다고 보통 얘기하는데 강행법규성 사익보호성을 좀 억지로라도 찾아줘도 좋고 아니면 판례 키워드로 사안포섭해도 상관없습니다. 사익보호 취지는 정안 되면 구체적 기본권에서 찾을 수도 있는 거니까 강행법규성 사익보호성 이거 찾기가 좀 애매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안에서 보면요 절차권도 보호되고 있고. 그런 절차권에 따라서 심사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식으로 해서 행정처의 의무를 잡아내도 좋습니다. 실제 판례에서도요,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 해제와 관련된 개변청에서는 사익보호성, 강행법규성을 판단을 합니다. 근데 나머지 판례에서는 그런 식으로 공권의 성립 요건으로 판단을 하지 않거든요, 판례가. 우리는 뭐 억지춘향으로 어떻게 보면 포섭할 수는 있습니다. 사안포섭 아주 좋네요. 곧바로 들어가기 전에 기타 소송 요건 충족 여부는 별도 목차를 잡습니다. 왜냐면 문제 자체가 대상적 격만 물어본 건 아니고 취소 소송의 소재의 적법성을 물어봤기 때문에 나머지 소송 요건은 간단간단하게 언급을 해줘야 돼요. 이러이러 거부처분을 직접 상대방으로서 원고적격 인정되고 본안 판단에 필요 내지는 이익이 있으므로 권리 보호 필요가 있으므로 소익도 있으며 뭐 이런 식으로 꼭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잘했네요. 상당히 알차게 썼네요. 다음, 권리구제 수단입니다. 잠정적인 권리구제 수단으로서 가구제가 문제가 되는 바, 거부 처분에 대해서 집행정지가 가능한지 또는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이 준용되는지, 목차도 상당히 좋네요. 집행정지 가능성, 의유권. 사실 뭐 유권을 그렇게 많이 쓸 필요는 없는데, 풀어낸 게 좋네요. 침식적 처분이 아닌 소극적 처분에 관해서도 이렇게 집행정지가 가능하겠느냐? 의유권. 적어도 요건은 좀 써주는 게 좋긴 합니다. 산의 경우, 여기 조문 연출 상당히 좋네요. 교과서에 많이 나와 있는 내용들이죠. 여기도 이제 채점자도 그렇게 썼고, 상당히 포섭하는 능력이 상당히 뛰어나네요. 좀 많이 배워야 되겠습니다. 가처분이 준용되는지. 이제 판례에 따라서 절충설로 갈 수도 있지만 부정된다면 가끔 사안에서 보면요 절충설에 따라서 특별한 이익이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제일 마지막에 다만 재판실무인 판례에 따르면 부정될 것이다. 이런 경우 가처분이 준용되는지 문제된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만약에 절충설에 따라서 집행정지가 된다. 그럼 가처분 논의할 필요가 별로 없어요. 따라서 이런 경우에 집행정지가 부정됐을 때 가처분이 가능한지를 써주는 겁니다. 판례는 부정한다 이렇게 갔는데요. 여기에서 하나 팁 드릴까요? 항고 소송에서는 가처분에 대해서 판례가 부정서를 취하는데 이럴 때 판례를 좀더 풍부하게 쓴다면 이와 별도로 이런 식으로 쓰면 좋겠네요. 어떻게? 이와 별도로. 최근 판례는 당사자 소송에서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나중에 보면요. 집행정지가 준용되지 않죠. 44조 1항에서 23조를 준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8조 2항에 따라서 민사집행법 300조의 가처분을 준용한다고 했던 판례까지 언급해주면 아무래도 가점을 더 받겠죠. 물론 사안에서는 항고소송이니까 특별히 필요는 없지만 한두줄 정도만 더 써서 판례를 네줄 정도 쓰면서 이와 별도로 당사자 소송과 관련해서는 44조 1항에서 23조 2항을 준용하지 않으므로 8조 2항에 따라 민주법 300조가 준용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까지 써주면 더 좋은 답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3%는 상당히 잘했습니다. 아주 내공이 아주 탁월하네요. 아주 잘 썼어요. 거부처분이 사전통지 대상이 되느냐? 첫 번째 주장이 다 뭐, 목차도 상당히 좋게 잘 썼네요. 뭐, 선생님은 코멘트할 게 별로 없을 정도로. 사안의 경우를 곧바로 들어갔는데요. 거부처분에 대한 사전통지 가능성. 물론 나중에는, 검토에 해당되는 생각건대를 쓰면서 논리를 좀 잡아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판례 소결로 곧바로 갔는데, 뭐, 나쁘진 않아요. 그렇지만 나중에 배정과 관련해서 여기는 쓸게 많다 보니까 이렇게 썼지만, 실제 답안지에서는 생각건대, 거부처분과 관련해서 사전통지가 논란이 되고 있고, 이럴 때왜 부정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더 명확하게 써주면 좋겠습니다. 자, 거부처분 자체가 침해적 처분으로 볼수 있느냐예요. 소극적 처분에 불려가기 때문에, 소극적 처분이라는 말은 뭐냐면요. 처분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체는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수익적 처분은 신청했는데 안 해줬을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침입적이지 않다고 본다면 사정통지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렇지만 누군가는 기대익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익 침해가 있으니까 침입적인 걸로 보자. 뭐 이런 논란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더 명시적으로 쓰면 좋겠다. 다음에 이유제시. 이유제시 관련해서는 판례와 판례에 따른 포섭이 중요하다고 있습니다. 첨서의 기재사항, 그리고 관련 법령, 그리고 처분에 이르는 전체 과정으로 볼 때, 당사자 처분의 근거와 이를 알수 있어서 키워드 행정 구제 절차로 나가는데 지장이 없다는 것을 나중에요. 뭐 처분서가 안 나와 있더라도 처분서 또는 안내문 또 관련 법령 참조조문이 있겠죠. 이렇게 처분에 이르는 전체 과정으로 볼때 설문 내용을 여기 정확하게 포섭하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상당히 포섭 같은 것도 잘했어요. 검토 부분만 좀더 보완한다면 완벽한 답안지가 될것 같습니다. 아주 좋네요. 첨서의 추가 변경은 허용 여부부터. 자, 왜? 논란이 된다? 첨서의 추가 변경은 별도의 명문에 근거가 없다는 거죠. 소송 계속 중에 첨서의 추가 변경할 수 있다는 명문 규정이었기 때문에 논란이 있다. 이런 부분들 좀 써주면 더 좋겠네요. 물론 여기서 이제 뭐 첨서의 추가 변경의 의의라든가 또는 구별, 이유제시가 어떻게 구별되는지. 나중에 암기가 많이 돼 있으면요. 암기가 많이 돼 있고, 시간 내쓸수 있다면, 뭐 이런 내용까지 써주면 더 좋아 보입니다. 특히 구별해서, 이것이 이유제시하고는 어떻게 좀 다른지, 뭐 이런 것까지 써주면 좋겠습니다. 판례 쓰는 게 중요하고, 생각건대를 여기가 좀 중요하죠. 학설 판례. 판례가 중요하지만, 여기는 꼭 써줘야 되는 거고. 검토에서 본인이 이 쟁점에 대한 이해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따라서 생각건대 이런 부분에서 교과서에 있는 중요한 표현을 통해서 자기만의 어떤 표현법을 만들어 놓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요. 삼순환 교재에 나와 있는 논리 맥락 이런 데 쓰여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이 부분을 좀 차별성 있게. 왜냐면 검토가요. 다 천편일률적이에요. 강사책을 보다 보니까. 그래서 나중에 삼순환 쪽 가면 검토 부분을 본인이 좀 차별성 있게 만들어 놓으면 아주 좋습니다. 허용 여부. 뭐, 딱히 지적할 부분이 없을 정도로 상당히 잘 썼습니다. 아주 좋네요. 내공도 돋보이고. 오늘 보니까 답안지가 상당히 좋네요. 특히나, 뭐, 우리 5회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좀 전형적이지 않게 풀어나가는 답안지가 좀 있었어요. 아주 좋습니다. 다만, 쟁점이 이름만 좀더 선명하게 들어가면 좋겠어요. 다음. 거부처분의 성립 요건. 자, 거부처분의 성립 요건부터 썼네요. 소재기 적법성이니까 소송 요건 이름을 써주는 게 중요해요.
즉 치소의 대상적인 문제 되는 거죠. 소송 요건 중에서. 뭐 이거부터 썼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니지만 좀 그렇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취소의 적법성이니까 적법하기 위해서 소송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그중에 대상적격 충족 여부와 관련해서 거부 처분인지 그래서 성립 요건을 검토하는데 신청권이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신청권이 있는지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여기도 썼지만 지금 이 순환에서는 암기가 아직 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검토는 안 썼지만 실제 여러분이 내년에 1차 끝나고 나서요 암기가 시작되면 검토를 써줘야 돼요. 앞에서 말했지만 검토에서 여러분이 생각건대라고 쓰면서 쟁점에 대한 이해도를 보여줘야 돼요.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고득점 답안지냐 여부는 검토에서 쟁점에 대한 이해도와 소결에서 선을 항상 강조하는 포섭의 3박자를 갖추는지 거기서 결정되는 거예요. 검토 및 소결에서. 개변청 이 쟁점에서는 가장 중요한 건 거부처분 승리요건 신청권 필요성 이건 부수쟁점 얘가 중요한 쟁점이거든요. 이 부분을 좀 많이 늘렸어야 돼요. 나중에 실제 답안지에서는 계획변경 청구권의 의의가 뭔지 왜 문제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써줘야 됩니다. 법규상 조리상 왜냐면 명문으로 계획을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는 명문 규정이 없단 말이죠. 따라서 법규상 조리상 특히 조리상 인정 가능성이 있느냐 이게 논란이 되는 겁니다. 소결, 참조조문 써주는 거 항상 이렇게 조문을 쓰려고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강행법규성 사익보호성 키워드가 좀 들어가 줘야 돼요. 강행법규성 사익보호성 키워드 들어가고 기타 소송요건 충족 여부 이 부분 좀더 자세히 써도 좋습니다. 거부처분 직접 상대방으로서 원고적 기억이 인정되며 충족되며 뭐 이런 식으로 해결은 이렇게 간단히 써도 좋습니다. 자, 집행정지와 관련해서 여기까지 뭐 조문을 쓸 필요는 없고요. 집행정지 가능한지 의민요건 써주고 포섭 들어가고 좋습니다. 쟁점일은 분명히 있었네요. 거부처분 집행정지 대상인지 학설 및 판례. 자, 학설, 부정설, 긍정설 이렇게 학설 이름 쓸 때는 번호를 붙여도 좋아요. 번호 붙이는 게 좋죠. 보기 편하게. 그리고 판례를 썼다는 게좀 명확하게 좀 보여줘야 됩니다. 판례를 꼭 적어주세요. 여기는 판례 여기다 썼네요. 눈에 좀 이렇게 잘안 띄면 본인이 손해니까 글씨를 좀 크게 쓰세요. 아니면 그냥 한자로 써도 좋은데 뭐 이렇게 또 한자 쓰지 말라는 또 교수님도 계시기는 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판례 글자 자체를 크게 쓰는 게 가장 무난해 보입니다. 눈에 확 띄게 만들어줘야 돼요. 자, 썼는데 순간적으로 안쓴 것처럼 느끼면 안 되니까.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검토, 생각건대 이 부분을 나중에 삼선화 가면 이 부분을 좀 차별성 있게 만들고 지금 보니까 포섭은 이제 다들 잘하고 있어요. 특히 참조조문을 최대한 집어넣으려고 노력한다. 그리고 학설이나 판례 키워드 같은 걸 집어넣는다. 설문 내용 집어넣는다. 포섭의 3박자는 지금 대부분 잘하고 있습니다. 가처분 관련해서 가처분 판례. 판례 글자를 좀 크게 쓰세요. 눈에 잘안 띄네요. 그리고 판례는 좀더 많이 써야 됩니다.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가처분이 나오면 항고소송의 가처분에 관한 판례 논거를 써주면서 최근에 당사자 소송에 관련된 논의까지 한두줄 정도 붙여주면 좋아 보입니다. 다음. 자, 사전 통지를 빼먹었는데, 그렇죠. 미리 알려주지 않았다. 이게 사전에 이런 말하고 똑같은 거죠. 쟁점을 누락하면 절대 안 됩니다. 오히려 독자 유효성, 뭐 유효성 정도 이런 것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줄처리해도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거 줄처리해서 한 두세 줄만 써줘도 상관없고요. 오히려 뭐 사전 통지라든가 거부 처분에 대한 사전 통지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학설 판례 또는 검토에서 왜 문제가 되는지 이런 내공을 보여줘야 돼, 내공. 보통 이런 중요 논점이 아닌 부분은요, 썼다고 해서 그 학생의 어떤 실력, 내공이 테스트되지 않아요. 내공을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어딘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단순 암기사항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단순 암기사항을 안쓸 수는 없지만, 단순 암기사항은 간단하게 처리하고, 대신 판례는 좀 그래도 실무니까, 재판 실무니까 좀 쓰고, 검토 및 소결. 이 부분에서 쟁점에 대한 이해도, 포섭 능력, 여기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을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뭐 대부분 지금 보니까 목차 안 쓰는 스타일로 쓰고 있는데요. 이유제시 의 써준 거 좋아요. 의 정도는 꼭 써줍니다. 그리고 조문의 근거도 들어주고요. 23조에 있다는 거. 자, 그리고 좀더 쓴다면 이유제시 면제사항은 아니다. 이유제시 면제사항이 아니라는 것도 면제되는 경우도 있긴 하거든요. 그런 것들도 밝혀주면 더 좋은 답안지가 되겠죠. 판례. 이제 검토를 거의 안 쓰는 식으로 쓰고 있는데 검토도 꼭 써줘야 돼요. 자, 학설 및 판례, 허용 기준. 이 처첩에는요, 아주 전형적으로 써줘야 돼요. 전형적으로 의의도 써주고 허용 여부 또는 허용 기준, 허용 기준에 따른 사안 포섭 이런 것들 좀 명확하게 좀 써줘야 됩니다. 자. 아까 지적을 제대로 못한 부분이 있는데, 잠깐만요. 설문사. 자, 잠깐만 앞을 봅니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이때,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과 관련해서, 이거는 여러분 암기하기 편하게 선생님 번호를 붙여준 건데, 실제 답안지에는 이거 쓰지 마세요. 자, 이거 얘기를 꼭 해야 되겠네요. 지금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니까 굉장히 다들 잘 쓰고 있긴 한데 이 검토 부분 있죠. 검토 및 소결. 사실 여러분이 삼선한 가면요. 검토 및 소결을 본인을 보는 교과서, 즉 강사 책에 있는 전형적인 검토를 쓰는 건 별로 좋지 않아요. 교과서 또는 선생님 책에 보면 논리 맥락이 있어요. 또는 고득점 포인트인데 이런 논리 맥락에 나와 있는 키워드로 검토를 좀 채우세요. 소결에서 포섭의 3박자는 다들 잘 쓰고 있는데 지금 검토를 많이들 안 쓰고 있네요. 그리고 다음 번호. 동그라미 1, 2, 3 붙이는 건요. 이거는 요건하고 학설에서는 번호를 붙입니다. 그렇지만 소결을 쓰거나 뭐 판례 같은 거쓸때 제가 암기하기 쉽게 해서 판례를 키워드를 3단계로 잡아주는데 이거를 실제 답안지에서는 쓰면 안 돼요. 소결은 좀 문제가 있는데 어떤 교수님은 소결에 요건에 맞게 번호를 붙이기도 합니다. 근데 누군가는 붙이지 말라고 해요. 사실 붙여도 뭐 고득점을 하는 데는 지장은 없긴 한데 쉼표를 찍어서 쉼표를 크게 찍으세요. 이렇게. 그래서 요건에 맞게 포섭하고 있다는 것만 보여주면 됩니다. 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